그분! 이스라엘이 낳은 세계적인 멘탈리스트입니다. 가이 바브리 씨를 소개합니다. Hi, my name is Guy Babli, and people call me Master of the Mind, and I am a mentalist. What I'm going to do tonight is, first of all, I want to tell anybody and everybody in Korea, whatever I do tonight, do not try to do it at home. It might be very dangerous. It's very important. I will beat the hell out of the heartbeat with her thing. It will go high sky, I hope. Just hope it won't be dangerous for me. Israel is the 최고의 mentalist, Guy Babli.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가 하면 초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심장을 자유자재로 멈출 수도 있다고 하는 최면술사입니다. 14살이 되던 해에는요,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됐고요. 이스라엘 골드컵 시상식에서 3회 연속으로 최우수 마술사상을 받으면서 유리 겔라를 잇는 최고의 멘탈리스트라고 불리는 이분, 가이 바브리입니다. 땡큐. 그렇게 대단해요? 이 가이 바브리 씨는 미국 네. MBC TV에서 네. 이 시리즈 출연은 물론이거니와 이 웬만한 아티스트 아니고서는 대관조차 할 수 없다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방금 공연을 마치고 오신 아주 전 세계 최강의 멘탈리스트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웰컴, 웰컴. 웰컴, 웰컴. 예.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형님, 형님. 알겠습니다. 아, 역시 겸손한 사람이 잘 된다는. 내 편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말을 몸으로 보여주시네. 가희 씨도 최현우 씨 아세요, 잘? Do you know? Yes, of course. Very famous. 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 특집 A매치! 최고의 멘탈리스트와 최고의 말서가 펼치는 첫 번째 탐색전 가이 바브리의 무대부터 시작합니다! 초능력이 가장 적합하다. 위험한 마술들, 굉장히 위험한 마술들이에요. 잘띠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탐색 스테이지 1!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멘탈리스트 가이 바브리! 라스베가스에서만 볼 수 있던 그의 멘탈 쇼를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세요. 탐색 스테이지 1 스타트.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아,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대박. 제가 한마디 해도. 예, 최현우 씨. 아, 맞으니까 또 강하게 한마디. 예. 아이고 형님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형님. 아니. 아. 아. 자, 이 빨간 봉투 안에 소유진 씨의 심박수가 있습니다. 아, 최고 심박수는 방청객의 봉투에서 휘어진 숟가락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심박수의 변화를 보여주셨네요. 자, 결과는 117을 기록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이 바브리 씨 신기록이십니다. 117. Thank you. Thank you. 놀랍습니다. 예. It just broke the record. I feel very good. Charming too. 이제 이어서 우리 최현우 씨의 궁극의 대결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아, 표정이 그대로였네요. Wait. 그, 가이. 자, 우리 가이바브리 씨가. 오, 내려온다. 오. 오. 오, 진정이 되는데요? Very good. 오. 멘탈을 조종하는 건가요, 지금? 이해 조심해요. Very good. 아니, 무슨. 아, very good. 마에스트로가 악단을 지었듯이 심박수를 기도합니다. 야, 소유진 씨 굉장히 쉽게 이게 조절이 되네요. 아, 근데 진짜 눈을 좀 보니까 안정이 됐어. 이렇게 하니까 좀 안정이 됐어. 과연 누가 스페셜 게스트 소유진 씨의 심박수를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궁극의 스테이지 시작합니다.
채연 씨의 결말은요? 114로 우리 가위바위 씨의 승리입니다! 네. 이렇게 또 대선배님과 네. 또 이스라엘 또 국민 마술사와 이렇게 대결을 펼쳐서 네. 저도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People here are the best in the world. So warm.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다 따뜻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셨고요. Next time it will be here. 지금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FISM이 네, 정말 잘 되어서 나중에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